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강동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 마켓이라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들을 유입시켜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었는데요. 시행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강동구의 청년 마켓 정책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해봤습니다. 강동구가 지난해 6월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명일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들의 매장이 들어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이색 먹거리와 시장 특화 상품을 판매하는 공동 판매장도 마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일 전통시장 청년 마켓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음식점과 카페 등 청년들이 사장인 청년 마켓 다섯 곳이 들어서 있습니다. 시장 특화 상품을 판매한다는 공동 판매장은 어떨까? 지난해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명일 전통시장의 공동 판매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시장 특화 상품은 온데간데 없고 쌀과 라면 같은 일반 식료품들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작 초기엔 시장 특화 상품인 코다리 강정과 청년들이 만든 상품들이 전시돼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물건을 빼게 됐다고 전 청년 상인은 말합니다. 저희 청년 상인들이 전부 다 하다가 스스로 나가게 된 거고요. 유동인구도 적고 또 매출을 유지할 정도로 나와서 인건비가 나올 정도로 나오고 판매가 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구는 서울산업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청년 상인들에게 지속적인 멘토링 교육을 진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지원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이라던 멘토링 교육은 시행 초기에만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해서 현장 컨설팅에서 진행을 했고요. 안정화가 된 상태라서 초기에는 6개월 정도는 거의 밀착해서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올해는 시행을 들어서 진행한 건 없어요. 청년 상인들에게 공간을 내주면서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도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당시 구청과 시장 측은 청년 상인들에게 시장 내 빈 공간을 제공하면서 전기세와 수도세 등 유지비만 내면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상인회 측은 청년 상인들에게만 상인회비 2만 원 이외 매달 8만 원에 달하는 별도의 상인회 발전 기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원으로까지 접수돼 구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상인들이 제보가 왔어요. 문자 제보라고 해야죠. 이제 청년들에게 뭐 월 10만 원 정도 또한 또 매출 금액에서 1 내지 3%의 그 매출액을 상인회에다가 이제 제출하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매출액의 1 내지 3%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한편 상인회 측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청년 상인들이 시장 상인들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답으로 청년들과 장학기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입장입니다. 1 내지 3%를 장학기금 명목으로 청춘 마켓을 자기들 위주로 장학사업이나 그리고 돼가지고 자기들 홍보 이력으로 좋겠다. 그런 전망을 해가지고 동감을 여기 형성을 1%에서 3%는 그쪽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기금과 관련한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는 청년 상인들이 구청과 직접 재계약해 상인회 측에 별도의 기금 납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과 대형마트라는 벽 앞에서 의기투합한 청년들과 전통시장. 젊은이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전통시장에는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던 강동구의 청년 마켓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1년 전 청년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한 배에 올라탔는지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였습니다.